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도둑 10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도둑들이 올여름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지난 6일 현재 개봉 12일 만에 관람객 688만 명을 넘기며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9년 영화 해운대 이후 3년 만에 1000만 관객 돌파 영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영화 도둑들의 흥행이 반가운 것은 마카오와 홍콩에 대적할 영화 속 배경으로 부산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영화 도둑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부산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뭐 충무래는 뭐 흔히들 하는 얘기가 농담으로 부산에서 촬영하면은 흥행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이런 속설이 있어요. 실제로 도둑들 같은 경우에서 그 부산에서 한 전체 분량 3분의 1 정도 촬영하면서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도시 부산이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화제작 골든타임과 올여름 기대작 해운대 연인들은 부산 사투리를 쓰는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 부산을 배경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본격 부산 드라마로 불리고 있는 이들 드라마는 해운대와 청사포, 사직야구장 등 부산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극을 전개하고 황금 시간대에 전국에 방영됨에 따라 부산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는 평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드라마 팀이 1년에 한 30팀 정도 내려오는데 한 팀의 스태프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돼요.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는 좀 지역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 유치 효과까지. 올 상반기 부산에서는 장편 극영화 13편을 포함해 총 25편의 영상물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대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명민 주연의 영화 간첩이 자성대 교차로와 영도대교 등지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이정재, 황정민, 최민식 주연의 신세계가 크랭크인했습니다. 친구, 해운대,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도둑들, 여기에 안방극장까지 부산 영화 흥행 대박의 신화는 계속 이어집니다.